자, 카메라 교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라이카 M 유저 인터뷰로 유니님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재미있게 또 라이카 생활을 하고 계시고 라이카 M뿐만 아니라 디룩스까지 또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계셔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 채널에 다른 M 유저 인터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선생님. 아, 선생님 네. 보셨군요. 네. 어떠셨나요? 저도 좀 시간이 됐으면은 네. 좀 사진을 좀 뽑아와서 좀 사진 자랑도 좀 하고 왜냐면 워낙 앨런님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네. 라이카 네. 유저분들도 많으시고 네. 사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가장 그 대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나에게 라이카란? 아, 좀 더 정확히는 나에게 라이카 M이란?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면 라이카 M은 제 진짜 사진? 진짜 사진? 네네. 일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네. 왜냐면 저는 지금 현재 뷰티 패션 리뷰를 하는 이제 인플루언서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 리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품 리뷰는 M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약간 직장 같은? 네. 네네. 뻔하고 브랜드에서 원하는 앵글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는 거라서 M은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한 사진? 그래서 진짜 사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라이카 M을 언제 만나셨나요? 만난 지는 사실 한 4년 정도? 4년 정도? 네네네네네. 진하게 그동안 사랑을 좀 많이 주셨는지. 아쉽게도 제가 이제 좀 이건 개인적이지만 제가 건강 문제가 있어서 좀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느라고 라이카 M을 좀 마음껏 쓰지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꿈을 라이카 M이 이제 네. 꿈을 펼칠 타이밍. 네, 지금은 건강해졌어요. 네. 완전 건강해지신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카메라 일단 구성과 네. 이 카메라랑 렌즈 구성을 선택하신 이유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선 사실은 제가 이거 구매를 네. 라이카 코리아 방문했다가 네. 갑자기 이게 좀 좋은 가격으로 좀 나와서 살짝은 충동 구매를 했어요. M을 갖고 싶다는 로망은 있었는데 그래서 바디랑 렌즈랑 다요? 우선은 바디를 좀 바디 그 240 모델을 네. 급하게 구매를 했고 네. 급하게 구매를 하다 보니 사실 렌즈 이제 버짓이 네. 근데 이제 매장에서 추천해 주신 네. 좀 가장 저렴한 렌즈 네, 주마릿을 구매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그 주마릿이 아마 독자분들도 아실 텐데 한국은 라이카 렌즈 하면 맞아요. 주미크론 아니면 주미룩스만 주로 찾으시고 네네네네. 또 그보다 위를 쳐다보는 분도 많잖아요. 맞아요. 아쿠크론이나 녹티룩스 네. 근데 저는 디지털 기기에는 주마릿 주말은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유독 한국만 조금 네. 약간 아쉬운 대접을 네. 받는 주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지극히 한국 유저들과 같이 네. 되게 낮은 조리 개수 그 숫자에 되게 현혹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사진에 대해서 열정도 많아지고 사진을 보면서 아 이게 한국 사람들 무조건 포커스아웃 예쁜 포커스아웃 막 이건데 라이카를 네. 점점 알면서 포커스아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담아내는 게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지금 2.4, 2.8이면은 네. 충분히 활용도도 높고 사실은 이것보다도 조리개를 조금 더 넓혀서 네. 하는 것도 충분히 사용하시기 좋아요. 네. 네네. 그래서 사실은 특히 M11 바디에는 이 M11이 약간 마이너스 5 스탑까지 확 줄여도 그쵸. 안부를 완벽히 그냥 네네. 편안하게 복원이 네네. 된다고 네네. 하거든요. 네네. 저도
직접 테스트를 잠깐 해봐서 네,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잠깐. 네, 근데 뭐 엔지니어가 된다고 하니까 되겠죠. 그렇죠. 독일 엔지니어는 거짓말 안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주마릿을 M11이랑 사용하면 거의 뭐 녹트룩스급으로 그렇게 사실 뭐 마이너스 5스탑으로 해놓고 쓴다면 그쵸. 그런 분위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 밤에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은 조합을 갖고 있거든요. 이 렌즈 정말 작고 입문하실 때 너무 렌즈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입문을 하신 다음에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 근데 이거 구매하실 때 아까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밝은 조리개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그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 주마릿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우선 첫 번째 예산. 예산 때문에. 첫 번째 예산. 첫 번째 예산이었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잘 쓰고 있고. 아, 오히려 근데 사용하고 나서는 더 밝은 조리개 렌즈에 대한 욕심 그다지 없어요. 네, 맞아요.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 예산이랑 상관없이 충분히 다른 렌즈들보다 퍼포먼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예산 상관없이도 이 주마릿이 제가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는 보통 주미크론이 좀 진한 그런 발색이 있고 그다음에 주미룩스가 약간 맑고 깨끗한 느낌이 있다고들 하거든요. 얘는 또 다르게 맑고 깨끗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미룩스랑 달리. 이 화각도 그런가요? 제가 지금 갖고 계신 화각은 써보진 못했는데. 제가 뭐 다른 렌즈를 많이 안 써봐가지고 이거를 또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찍어보셨던 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독자분들이 한번 판단하시는 걸로. 맞아요. 많이 써보신 분들 또 보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픽으로 이 디룩스에 대한 제가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카메라 바디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저의 데일리 친구. 네, 이거는 그 업무용으로도 지금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Q도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거의 디룩스만 들고 다니시는. 제가 Q를 되게 오랫동안 써왔는데 디룩스를 입양한 뒤에는 거의 키가 참밥이 됐어요. 아, 제 가슴이 좀 아픈. 아니에요. 네, 걔를 정리하시고 M렌즈로 탈바꿈을. 그러기엔 M렌즈 가격대가. 올드렌즈라도. 아, 예. 디룩스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디룩스를 제가 사실 이것도 출시한 지 오래됐는데 늦게 입양을 했어요. 늦게 데려온 친구인데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좀 라이카 워낙 좋아해서 궁금해서 데려오긴 했어요. 들어오긴 했으나 사실 디룩스 같은 경우가 요새 흔히 말하는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Y2K 감성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디지털 같은데 아날로그 느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렇게 컴팩트한 카메라 녀석에는 대안이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LG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소니도 그런 컴팩트한 녀석도 있고 맞아. 캐논도 있는데 디룩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디룩스는 그냥 저희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가격은 솔직히 좀 과하잖아요. 라이카라고 로고가 붙었지만 렌즈 빼고는 라이카는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대안들 대비 우선은 고민 자체를 안 하셨나요? 살짝 했어요. 살짝 한 이유는 영상 때문에 했어요. 사실 요거 대안으로 뭐 파나소닉도 있을 테고 소니도 있을 테고 캐논도 있을 테고 아마 이제 남성 유저들보다 여성 유저들께서 아마 이 LCD 틸트를 굉장히 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셀피 모드? 아마 이제 진짜 여성 유저분들이라면은 그 유혹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봐야. 그래서 엄청 고민도 했고 많이 했지만 저는 사실 영상보다는 좀 사진을 쪽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사진으로서는 이 라이카를 따라올 수 없겠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루믹스랑 라이카랑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이 빨간 딱지를 놓칠 수 없고 아. 또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네. 엠바디나 큐가 있으니까 네네. 사실 뭐 통일감도 뭐 적잖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기종 쓰기보다는 맞아요. 내가 그냥 편리하게 쓰던 거 네. 쓰는 게 가격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맞아요. 조금 얘는 낮았으면 네네네. 그렇군요. 네. 혹시 얘랑 CL이랑은 고민 안 하셨나요? CL은 저도 CL을 잠깐 며칠 써본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그때 써봤을 때 아쉽게도 렌즈가 네. 그냥 조금 사양이 평범한 거를 써서 그랬는지 팬케이크 렌즈 쓰셨죠? 네, 그래서 매력을 사실 못 느꼈어요. 그쵸. 그때는 M도 쓰기 전이라서 이 CL의 매력이 뭔지 미니 M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사실은 M을 안 썼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CL에 대해서는 크게 미련이 없었어요. 얘보단 크고 또 맞아요. 네, 얘보다 크기도 크니까. 하고 사실은 가격도 뭐 그래도 Q 중 라이카 중에서는 좀 합리적이고. 네. CL은 조금 중에서는. 이제 약간 이거보다는 점프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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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렌즈까지 하면 막 Q랑 좀 헷갈리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마지막 이 디룩스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업무용으로 쓸 때 난 이게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 네네, 한번 네네. 부탁드릴게요.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요새는 인스타그램 트렌드가 카메라보다는 또 핸드폰을 선호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팔로워분들도 네. 카메라보다는 핸드폰 색감이라든지 그런 너무 디지털적인 색감을 네.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Q보다는 네. 조금 더 눈에 친숙하고 또 저같이 좀 보정을 조금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칼 렌즈라고 하죠. 그 라이카만의 그런 선에도 그게 참 매력적이에요. 요게 그 이원현 선생님 말씀으로 네. 보면은 보정이 너무 잘 먹는다고. 맞아요. 맞아요. 선에도가 그렇구나. 기가 막혀요. 네. 그러면 화질도 만족스럽고 만족스럽고 보정하면 또 네. 핸드폰스러운 색감도 되실 네. 수 있고 네. 그래서 업무용으로는 그냥 그 만족하시는 만족하고 하나 더 자랑 한 마디 할게. 네. 요거 귀여운 플래시가 요거 있는데 너무 귀여워. 요거 또 MZ 세대들 또 플래시 빵빵 터트리는 게 또 유행이기도 맞아요. 한데 네. 이 작고 귀여운 플래시가 그 MZ 감성을 엄청나게 잘 나타내줘요. 이 네. 직광에 이렇게 혹하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사실 개인적으로 직광을 좀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요거는 사이즈가 작아서 그 직광이 부담스럽지 않게 커져서 그런 매력이 또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보여주시길.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그 고테가 베네타 행사 네. 같이 또 동반 1인으로 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아유 네 그 제가 따라가면 네. 그 플래시 팡팡을 그 플래시 팡팡 네 저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이카 브랜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인데 네네. 그냥 라이카란 이름 들어봤고 어느 순간 마음에 훅 들어와서 디자인 때문에 네네. 그런 분들께 특히 여성분들께 네. 조금 조언을 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사진에 관심이 있고 사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고 그러신 분들에게는 정말 디룩스라도 좋으니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플래시도 사용해보고 아니면 약간의 보정도 좀 해보면은 다르구나 역시 라이카구나 네.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맛을 아시면은 네. 그 다음에 M의 세계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네. M 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바디가 네. 240이니까 네, 네. 최근 바디는 아직 안 사용해 보신 거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240 자랑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자랑? 네. 라이카가 기종마다 네. 또 M 기종마다 주는 매력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M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네. 기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240은 특히나 아날로그 맛이 조금 더 많이 묻어나와서 네. 아날로그 느낌을 조금 더 원하시면 최신 기종보다도 240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거슬러 M8까지 가시는 분 정말 많이 계시는데 240도 확실히 M10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주실 이야기나. 이야기?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 M이 비싸다고 생각하셔서 접근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올드 카메라, 올드 렌즈들 찾아보시면은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한번 이용해보시길. 아, 네, 네. 정말 그렇게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아는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네. 240및 올드랜드 조합으로 네. 재밌게 사진 생활한 젊은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는 가격 장벽 때문에 약간 뭐 심한 경우에 노인 카메라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15년 전에 막 들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냥 네네네. 카메라 잘 모르고 라이카 산다. 아. 이야기 약간 폄하하는 분들이 네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워낙 가격 배려가 커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15년 전 것도 이렇게 짱짱하게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할머니들까지 할머니 때 딱 N 들고 네. 사진 찍으려고요. 라이카 아, 네, 그때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좀 볼 수 있어서 네네네. 서로 좀 찍어줄 수 있어요. 아, 네, 너무 네. 좋아요. 네, M 유저들은 자기가 찍힌 사진 거의 없잖아요. 아, 네, 그렇게 저희 나이 들 때도 다시 만나는 걸로. 네. 오늘 하여튼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서울 숲에 나와 있는데 막 저기서 막 공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막 오시네요. 맞아요. 어디선가. 오늘도 날씨도 좋고. 갑자기 오세요 또. 저녁이 되니까 오시나 봐요. 아. 네, 뭐가 곧 시작할 것 같으니까 저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